안녕 나의 어제 9화 민혁씨였다. 은하씨 어떻게 여기?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길래 여기서 기다렸죠. 민혁씨는 항상 버스 타고 다니니까. 은하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허락만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면 내게 닥쳐온 슬픔을 피해 그녀의 품 안을 파고들고 싶다. 아빠를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어떻게... 아빠가 살아계시는 동안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은하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며 말했다. 같이 부산 갈까요? 그건... 민혁 씨 아버님께 여자친구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저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쁜데? 힘나실 것 같은데.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말에 바로 가요, 우리. 와, 우리 두 번째 부산행 데이트다. 그렇죠? 나는 더욱 세게 은하를 끌어안는다. 분명 내 분수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난. 엄마 말에 의하면 아빠는 여자친구를 인사시키러 간다는 내 전화에 기운이 번쩍 나셨다고 한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어머님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야, 서울 색시 의기양이 참 듣기 좋네. 아이고, 들어와예. 민영 아버지, 그 형은 계속 세워듣기라예. 내 정신 좀 봐라. 들어와요. 민영이 왔나? 아이고, 아들은 안 보이고 은하 씨밖에 안 보이지? 그래, 지금 내 관심은 오직 네 여자친구뿐이다. 아니,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는겨? 내가 대신 고맙네. 민혁 씨가 아버님 닮아서 말을 잘하나 봐요. 민혁 씨 얘기 듣다가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랬어요. 민혁이가 그래. 예. 제가 막 지랑 반박입니다. 내도 원래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근데 2차까지 붙었는데 떨어졌다 아닙니까? 제 끼를 민혁이가 다 물려받은 겁니다. 은하는 밝고 사교성이 좋아 아빠와 호흡이 척척 맞았다. 나랑 엄마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다. 노민혁이 재주 좋네.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참한 여자친구를 얻었노? 네, 그 아버지 전에 웃는 거 참말로 오랜만이다. 그러게, 진작 데리고 올걸. 그런데 은하 씨가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말랐다. 뭐 어디 아프나? 엄마가 언제 은하 씨를 봤노? 아, 막 그런 게 있다.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은하 씨 회 좋아해요? 네, 전 다 잘 먹어요, 어머니. 아니, 그럼 거기 가봤나? 태종대? 그 길 따라 절경이 죽여준대, 아나. 진짜요? 아,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가자. 먼 길 왔는데 내가 좋은 거 보여줘야죠. 네. 우린 태종대의 절경을 보며 천천히 길을 걸었다. 아빠는 어느새 저 앞에 은하의 손을 잡고 걷고 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빠와 은하의 웃음소리에 눈앞이 뿌얘지기도 했다. 누가 저 모습을 보고 처음 만난 사이라고 생각할까? 은하 씨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저렇게 잘하지?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빠가 마지막으로 본 여자랑 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이런 얘기 꺼내면 은하 씨는 도망갈지도 몰라.
오늘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반가웠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자고 가면 좋을걸. 혼자 먼 길을 우째 가노. 또 올 거지요? 그럼요. 자주 내려올게요. 대신 아버님, 어머님 말씀대로 짠 거 절대 드시지 마시고 운동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뭐 석사? 박사라고 했지요? 그 대학원 다니는 우리 예비 며느리 말 잘 들어야 않겠는겨? 아직 석사도 못 땄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버님도 파이팅? 파이팅이라면 내가 안 빠지지. 파이팅! 잘 가요. 은하 씨, 전화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 어디서 저런 보물이 우리 아들한테 왔을꼬? 이녀가, 이는 저 아가씨 절대 놓치지 말해. 알았지? 알았다. 아빠, 은하가 그렇게 좋나? 아빠 눈에도 막 은하수처럼 예쁘나? 응, 이뻐. 내 눈에만 그런 게 아닌가 없네. 이마 완전 콩깍지가 제대로 씌웠다. 내가 오래 살아서 둘이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싶을 정도로 이쁘다. 그렇게 해야지. 날씨도 좋은데 좀 더 걷자. 아빠, 또 하고 싶은 거 있나? 또 와. 이 내 소원 들어줄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손 좀 잡고 걸어보자. 아빠는 또 이렇게 훅 들어온다. 그날 난 아빠와 한참을 걸었다. 더는 우동집도, 그동안 우리가 오가며 봐온 풍경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부산역 주변을 아빠가 지칠 때까지 걸었다. 우린 이곳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만을 남겼다. 민혁 씨, 저 이번 주에도 부산 내려가도 돼요? 은하 씨는 그 다음 주에도 부산에 내려왔다. 아빠의 얼굴에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아버님,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요. 제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꼭 민혁 씨랑 보셨으면 해서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아니, 은하 씨가 제일 좋았던 장면만 얘기해 주이소. 내가 막 상상력이 엄청나가. 그 말만 들어도 눈앞에 영상이 쫙 펼쳐진다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한 집안의 남자들만 대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막 아버지에게 그 능력을 전수받아서 연애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아버지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빠는 언제로 시간여행을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같이 한번 다녀와 볼까 하고 부자가 시간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꼬마였던 아들을 데리고 조용한 해변가를 거닐던 그때로 돌아가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은하의 말을 듣던 아빠는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곧 아빠는 내게 말했다. 니는 시간을 돌리면 언제로 가고 싶노? 네? 지구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로. 아버님은요? 아버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민혁 씨도 말하기. 나는 다 좋았다. 아빠는 그랬겠지. 내는 좀 다르다. 네가 싫을 게 뭐가 있노? 네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기타 치고 다 즐거웠던 순간들 뿐 아이가? 이봐라. 와, 어른들은 다들 이렇게 기억을 왜곡하노? 자기 마음 편하게 기억을 리모델링 하노 말이다. 그거 민혁 씨도 마찬가지일걸요? 우린 모두 기억을 왜곡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뭔데? 네 아빠랑 행복했던 기억 아예 없나? 그럴 리가. 과하긴 했어도 나에게만큼은 지극정성인 아버지였다.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자면 같이 야구했을 때, 풀숲이 내 키만큼 자라있는 폐교의 공터에서 일요일 저녁까지 야구를 하고, 가끔은 롯데의 경기를 보러 사직 야구장에 가던 그때가 가장 좋았다. 나는 아빠랑 야구하던 그 일요일 중 하나로 시간여행 다녀오고 싶다. 센스 있는 여자친구 덕분에 오늘도 아빠에게 무뚝뚝하게 애정 표현을 하는 나.
맞지? 그라지? 민혁이 니 기억나나? 공을 칠 때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봐야 된대. 그리고 왼 다리를 이래 들어가 배트를 휘두른과 동시에 땅바닥에 발을 내려놓는 이게 바로 학다리 타법이다. 알겠나? 와, 어떻게 두 분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거든요. 저 민혁 씨 야구하는 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농구도 언젠가 보여줄 날이 오겠죠. 뭐 얘기하다 보니 간만에 야구장 가고 싶네. 야구장? 그때 폼 나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아빠에게 더없이 좋을 만한 이벤트가 떠올랐다. 아빠, 야구 시구 할래? 시구? 사직구장에서 공을 던지란 말이가? 신라 못하나? 어이, 하면 당연히 하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나?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은 거 아이가? 알아봐야지. 어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시켜줄 거면 확실히 시켜줘야지. 그래야 내 아빠 친구들한테 그날 경기 보러 왔어 이거 알아켜주겠나? 아빤 이미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런 말릴 수 없는 추진력이란. 여보세요. 뭐하긴.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랑 쉬고 있지? 그, 봐라 봐라. 네 친구 노상돈이가 사직구장에서 시구하게 생겼다. 어쩌냐고? 아, 글쎄 우리 아들이 아빠 시구 시켜준단다. 여기저기 다 알려서 날짜 정해지면 티켓 사서 보러 오나? 어떡해. 아버님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민혁 씨, 꼭 알아봐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야죠. 민혁 엄마! 민혁 엄마! 민혁이가 내 시구하게 해준단다! 그래, 얘? 민혁아, 괜히 아빠 무리하는 거 아이가? 사람 많은 데 가갖고 더 아플까 봐 걱정된다, 아이가. 걱정 마라, 엄마. 문제없이 할게. 그리고 이게 남는 기다. 일요일에 함께 야구를 하던 기억 속 아빠처럼 활짝 웃는 아빠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싶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노민혁입니다. 혹시 롯데자이언츠 구장에서 시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누구냐고요? 아, 저 그 클릭비 100점 무패 모르세요? 내가 아는 것마다 모두 100점 무패. 아, 네. 그 노민혁 맞아요. 네, 사실은요. 시구란 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 예정된 일정이 있어 몇 달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아빠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고 병원 치료에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넥센 턱돌이 길윤호라고 합니다. 네? 턱돌이요? 저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우중이 통해서 연락드렸는데요. SK 장내 아나운서하는 우중이요. 아, 네. 우중이 알죠. 아, 근데 어디시라고요? 넥센 히어로즈 야구팀의 마스코트 턱돌입니다. 아, 아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말. 아, 아닙니다. 우중이가 좋은 취지의 시구가 있는데 본인이 못 도와드렸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구단에서는 그 경기할 땐 바로 가능하거든요. 빠르게는 다음 주라도 가능한데 그 아버님 컨디션 요즘 괜찮으실까요?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나중에 차 사면 꼭 넥센 타이어로 갈아낄게요. 야구도 롯데 말고 넥센만 응원하겠습니다. 참말이가 니랑 내랑 시구한다고. 그래, 아빠 진짜 롯데 안 해도 괜찮나? 괜찮지. 그럼 나 앞으로 넥센 패널한다. 내도 그렇다. 아이고, 설레서 잠도 못 자겠네. 벌써 피로가 확 달아나붙다. 이거 봐봐라, 넥센에서 옷도 보내줬다. 자, 입어봐라. 어디? 응, 이름이 써있네. 노상돈이, 노민혁이.
근사하다. 좋나? 뭐 이런 것 같고. 안 좋나? 안 좋긴. 유니폼 멋지네. 롯데보다 낫다. 아빠, 그러니까 밥 잘 먹고 푹 쉬면서 컨디션 조절해야 된다. 알았지? 알았다. 내 노상돈이다. 아빠, 힘을 내줘. 그렇게 지금처럼만. 시군 날, 아빠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척했지만 내심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 진작 이런 기회를 만들걸. 난 또 후회를 하다가 이제라도 잘하자고 못난 노민혁이를 멀리 보내버린다. 네, 그 노민혁님은 시구 연습하시고 아버님은 시타 연습하시러 그라운드 가실게요. 아빠, 내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핏게 이게 내 사인이다. 알죠? 알았다, 알았다. 잘 던지마라. 한번 쳐보게. 알았다. 자, 받아라. 내 의욕이 넘쳤는지 공이 포수 머리 저 높이로 날아가 버렸다. 아이, 왜 이렇게 던지노? 민혁 씨, 어깨 힘 빼고 가볍게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아버님, 타격 자세 엄청 좋으신데요. 지가 왕년에 공 좀 쳤으예. 저거는 조그만할 때 공 좀 던지더만 크고 나니 형편없네. 저거 나 말하나? 아버님 정말 재밌으시네요. 다치시면 안 되니까 가볍게 헛스윙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이, 그래 얘? 예, 가볍게 휘둘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마치시면 대기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시구 연습을 마친 뒤 아빠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졌다. 어딘가 불편한 듯, 초조한 듯, 뭔가 꿍한 게 분명했다. 말할까 말까 하는 내적 갈등이 눈에 보였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게 던지던 질문을 던진다. 뭐 불편한 거 있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내가 갖다 달라 할게. 내가 막 그 치면 안 되나? 뭐를 치면 안 돼? 네 공. 뭐, 뭔 공? 아, 그 아까 그 턱돌이가 헛스윙 하락하는데 폼 안 나게 그럴까 마다카노. 여기까지 와가 난 홈런 난리 뽑고 싶구만. 아빠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나왔다. 뭐랄까, 역시 우리 아빠 다웠다. 그게 너무 기뻤다. 오랜만에 보는 의욕 넘치는 아빠의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다. 아, 당연히 되지. 아빠 치러 치도 된다. 홈런 난리뿌라.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치도 된다. 꼭 치라. 네가 공을 옳게 던져야 뭐 그리 치지. 잘 좀 던지라. 알겠나? 넌 무조건 친다. 알겠다. 아빠의 지금 이 의욕이 내일도 모레도 살고 싶다는 의지로 이어지길 바란다. 네, 오늘의 시구는 애쉬그레이 노민혁 그리고 노상돈 아버님 함께 오셨습니다. 아빠, 손잡을까? 그래, 잡자. 근데 잘 던지래. 알았다. 나는 마운드 앞쪽에 아빠는 타석에 자리를 잡았다. 야구공을 들고 아빠를 바라보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다. 내 숨소리조차 또렷이 들릴 정도의 정적이 일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걸 직시했다고 해야 할까? 아빠, 간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인다. 내 손을 떠난 공이 아빠에게 꼭 닿기를. 다시금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아빠로 돌아와도 내가 잘 견뎌낼 테니까 그때의 아빠로 돌아와 주길 하고 바라면서 나는 공을 던진다. 하지만 공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트라이크 존을 한참 벗어난 포수 머리 위를 향해 날아간다. 아, 그때였다.
아빠가 상체를 길게 쭉 내빼며 힘껏 방망이를 들어올려 머리 위로 지나가는 공을 쳐냈다. 방망이는 짧고 영롱한 소리를 내며 내야 땅볼로 그라운드 한가운데를 갈랐다. 놀라움에 난 탄성을 자아냈다. 우와! 아빠! 안타다! 안타! 아빠는 아픈 몸으로도 아들의 형편없는 공을 받아내 주었다. 난 두 팔을 벌리고 아빠에게 달려갔다. 우린 뜨거운 포옹을 나눴다. 그날 밤 엄마는 잠들 때까지 아빠의 시구담을 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쳤냐면, 아이고 마 정말 알았다고 얘. 지금 몇 번을 얘기해 얘. 앉아 얘. 자기였죠. 들어봐라 한 번 더 뭐? 들어봐라. 아우 그만 좀 아이스 정말. 난 자면서도 희죽희죽 좋아서 웃음이 났다. 아빠 꼭 살자. 오래오래 살자. 그렇게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생활을 하다가 일이 모두 끊겼다. 서울에 있어야 무슨 일이라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차비 한 푼도 아껴야 했다. 일단 부산에서 지내다가 서울 요양원으로 옮기자고 암묵적 결정을 내렸다. 돈이 문제였지만.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뮤지컬 연출가 조선영입니다. 노민혁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아, 저희가 이번에 청춘밴드라는 작품을 준비 중인데요. 노민혁 씨 출연권으로 미팅을 한번 하고 싶어서요. 뮤지컬요? 그럼 노래도 부르는 건가요? 아, 그렇죠. 워낙 클릭비나 애쉬그레이 하면서 노래 부르셨잖아요. 아, 그건 맞는데요. 아, 무튼 안 합니다. 죄송해요. 저 노래 안 합니다. 뭐 안 하는데? 아, 깜짝이야. 언제 일어났노? 네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아, 만났고. 니는 노래를 와 안 할까노? 네, 못하니까 와. 나는 니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데 니 어릴 때 얼마나 잘했노? 나의 자유 기억 안 나나? 기가 막히게 불렀다 이거. 아, 몰라. 아빠가 하도 노래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지. 그래서 지금 더 하기 싫은 것도 있다. 아무튼 안 한다. 노래 안 한다. 참말로 못났다. 이 고작 아빠한테 반항하려고 네 재능을 썩히나? 아빠가 말 안 했나? 미안하다고. 이제 그만 아빠 용서하고 너도 마이크 앞에 서라. 너도 결국 꼭두각시지도 안 하고 네 음악을 하려는 거 아이가? 네 무대, 네 노래 말이다. 짜증난다. 아빠는 말도 겁나 잘한다. 아빠의 말에 그 무덤덤한 사과에 또 한 번 못난 노민혁이가 한꺼풀 벗겨진다. 난 내게 출연제의가 들어온 뮤지컬 청춘밴드의 기타리스트 정지호 역을 맡기로 했다. 아빠의 바람대로. 민혁 씨, 잘 결정하셨어요. 우리 잘해봐요. 대신 저 부탁이 있습니다, 연출님. 어떤...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 저희 아빠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오직 아빠만을 위해 가능할까요? 딱 10분만. 아버지를 위해 노래할 시간 딱 10분만 더 주세요. 네. 그래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연출님. 그리고 혹시 출연료를 일부라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병원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길까 하거든요. 제가 가까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계약금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투자자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민혁 씨 사정에 맞춰드릴게요. 말씀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비를 털어 국민학생 아들의 앨범을 제작하고 매니저처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잡아 날 무대에 세우던 아빠. 당신 아들 노래 안 시켜준다고 클릭비 소속사를 뒤엎고 결국 탈퇴까지 하게 한 아빠. 아빠가 원하는 건 하나였는데 그런 아빠에게 난 참 지독하게
내 노래를 들려주지 않았다. 그래, 이건 내가 아빠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후회 없이 보여드리고 후회 없이 다 들려드리고 싶다. 아, 은하씨. 은하씨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왜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지? 내가 부산으로 내려온 지 3주째 되던 날, 은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은하는 그때 만성 백혈병으로 응급실에 입원해 있던 중이었다. 널 가지려 해.